둘, 하나, 출발. 높이 192m를 바로 내려갑니다.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몇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상에 설치된 자유낙하를 경험하게 됩니다. 잭 더 무스는 좀 멍청해라며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지요. 제작하는 데만 3년이 걸렸는데 이것이 성공과 생존의 열쇠입니다.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. 낙하산을 벗어 던지고 이 펜으로 대신했죠. 펜은 공기와의 마찰력을 일으켜 속도를 줄여줍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초 동안의 자유낙하와 맞먹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보다도 50m나 더 높습니다. 시속 60km의 속도라면 괜찮은 거죠. 이 회사는 와이토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컨셉은 훌륭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세계 도처에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요.